자, 오늘의 뉴스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할 전망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고 사교육 기업들은 비영리 기관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감소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뉴스지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기관의 신규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의 사교육기관은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사교육기관이 기업 공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상장 기업이 사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방과 후 교습이 금지됩니다. 중국 교육학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6세에서 18세 사이 학생의 75% 이상이 방과 후 과외 수업을 받았고 사교육 참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8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정부 규제가 예고되자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로이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사교육기관이 아닌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학생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지난 5월에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오히려 고액의 과외 암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등 국가 시험의 압박으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